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대임입니다. 오늘은 파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최초로 도입한 DRT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샤크할인데요. UI도 바뀌었고 논텀 시승기 등 그걸 포함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을 하였고 10분 후에 하차를 하도록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교화휠 1단지 쪽으로 갑니다. 수도길 마을에서도 알 멀군요. 정말로 넓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편해요. 1A 좌석도 넓지만 저 뒤에 있는 2A 좌석이 더 넓습니다. 저기에다가 진칸이 달려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천덕 킥보드는 운송이 불가능하다 하더군요. 솔라티 풀옵션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는 깡통이고 근데 세카톤은 세종 셔클보다 더 죽은 듯한 느낌입니다. 속도는 50에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50km 주행시 소음은 65에서 67dB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샤클은 몇 번 후 하차이고 닉네임이 뜨고 있습니다. 닉네임 뜨고 누가 하차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샤클의 장점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구역 내에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나 차 좀 등차 좀. 속도는 60 정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빠르게 다녔으나 리밋을 걸어버렸더라고요. 60km에서 소음은 68dB에서 71dB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셔클의 다른 점이라면 환승이 가능하다는 것. 단, 셔클앱에 카드 등록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안 등록하면 환승이 안 됩니다. 이제 교화단지 정류장에서 하차를 할 예정입니다. 곧 도착하면 여기 모니터에서도 표출이 되는 점이기도 하죠. 오늘은 경기도 최초의 DRT인 셔클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